짠아! 안녕하십니까. 짱 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수원까지 왔습니다. 왜 왔냐고요? 고카프가 바로 수원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부터 6월 23일 일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원 메세에서 고카프가 열리게 되고요. 여러 참가 업체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또 우리 강남의 전문 유튜버 짱캠핑이 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야, 자 그러면은 긴 말 필요 없어요. 바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Let's go. 자, 먼저 캠빌리지입니다. 박람회를 몇 번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캠빌리지 일단 요 메가스톱으로 일단 작년에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그리고 지금 화구가 둘, 넷, 여섯, 일곱 개 칠성 화구입니다. 예, 그래서 높낮이도 조절되고 아래다가 이렇게 선반같이 이렇게 걸쳐놓고 이런 집기들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 이렇게 세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색상도 좀 더 나왔네요. 예전에는 요거 하나 이렇게 나왔었다가 지금은 카키색, 그리고 탄색, 하얀색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색상 이렇게 세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캠빌리지의 그런 모든 제품들이 여기 더아이언 여기 통해서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아이언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박스를 진짜 너무 멋지게 해놨는데요. 예. 여기 이게 토르박스인 것 같고요. 토르박스 상판에다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리프트 업되는 요 제품을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이제 요 볼트를 좀 조여가지고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르박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두 개도 연결을 해서 아예 선반같이 둘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보통 토르박스 사용을 하시면 이제 닫아놓거나 쌓아놓게 되면은 문 열고 닫고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것들 하나 구매를 하시면 열기도 쉽고 수납도 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박스인데, 야, 이거는 뭐 제가 뭐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와, 보면은 뭐 굉장히 멋집니다. 예, 요 제품이 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버너도 하나 올려놓고요. 플랫버너 같은 거 올려놓으시고, 야, 여기 이제 플랫버너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오덕 하나 올려놓으시고, 여기를 이제 아예 테이블 같이 사용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토치도 있고 후레쉬도 있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수납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제품도 있네요. 이게 또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캠빌리지의 IGT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IGT 유닛 두 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확장형 옆에다가 끼는 그런 날개라고 보시면 돼요. 날개를 사방에다가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테이블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날개를 달아서 좀 확장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IGT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날개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시에라 컵을 이렇게 넣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가스토브도 여기에다가 오덕으로 해서 IGT 그 프레임이 있네요. 그리고 IGT 프레임으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의 큰 장점이 또 뭐냐면은 갓입니다. 갓. 이 갓을 이렇게 프레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세우는데 여기가 지금 자석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 자석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을 딱 붙여가지고 이런 미야비 랜턴이라든지 뭐 일반 랜턴들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불을 딱 켜보면, 예, 얼마나 예쁩니까 이거. 예, 이런 식으로 포차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IGT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은 검정색이 있고요, 탄색이 있고요, 그리고 카키색. 야, 이런 식으로 지금 색상은 세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다리를 이렇게 연장을 해서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흔들림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이런 테이블도 있네요. 그 테이블이 되게 좀 고급스럽습니다. 맨들맨들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나무 결 그대로를 가지고 왔네요. 요것도 굉장히 좀 느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마다 단차가 좀 있는 건데 이게 또 이 맛인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의 맛. 예, 그래서 이렇게 단차가 있지만 그냥 야생의 느낌으로 만들어진 그런 테이블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상처가 나고 했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괜찮네요. 요것도. 자, 첫 번째 부스 더아이언 캠빌리지였습니다.
자, 다음 부스는 위켄 트립입니다. 위켄 트립 뭐 에어 텐트로 워낙 유명하죠. 지금 오자마자 보이는 게 바로 이 텐트인데요. 드래곤 에어 타프입니다. 규격 보시면 4m 50, 4m 50, 2m 10, 높이가 2m 10이에요. 그리고 무게가 약 13kg. 이게 지금 에어 타프입니다. 에어 타프. 금액은 지금 에어 타프가 61만 2천 원 이렇게 됐고요. 우레탄 스크린 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금액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일단 높이가 2m 10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 크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공간감도 엄청 넓습니다. 네, 4m 50이다 보니까 뭐 공간감은 뭐 크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에어빔으로 세워진 에어타프입니다. 이게 지금 에어빔이 두 개가 들어가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고 사이드에는 폴대로 이렇게 세웁니다. 폴대를 당겨가지고 여기 하나 저 끝에 하나. 그리고 그 사면에는 폴대를 들어가고 가운데는 에어타프로 자립이 되는 그런 타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도 에어빔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립이 되는 그런 타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타프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메쉬가 여기가 이렇게 지퍼 형식으로 돼가지고 메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유닛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 반대편에는 지금 우레탄 창 TPU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우레탄 창이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또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타프가 지금 여름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우레탄 창을 넣고 오히려 개방감 더 좋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타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4m 50에다가 높이가 2m 10이기 때문에 공간감도 좋고 사계절 다 쓸 수 있는 그런 텐트 타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네요, 요거. 아유, 우리 또 역시 우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 무한하시겠다. 아, 역시 우리 박람회 전문 유튜버 또 우리 굿잡 TV 님이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발악하는 유튜버 굿잡입니다. 굿잡. 다음은 예튼 포레스트 에어 텐트입니다. 이게 또 히트를 쳤던 그 제품 중에 하나죠. 규격 보시면 4m 50, 3m 60, 2m 60인데 이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커 보입니다. 실물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짜잔. 이야, 여러분 엄청 커 보이죠? 이게 약간 이쪽은 오두막 형태로 돼 있고 이쪽에는 약간 그 거실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두막 쪽에서는 이제 침실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거실을 사용을 하면서 이 크기가 사실 요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도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 예, 훨씬 더 공간감이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공간감이 진짜 굉장히 좋고 이 가운데 요거가 사실 없으면 훨씬 더 좋겠긴 하지만 뭐 안전상이라든지 이 무게를 또 지탱을 해주려면 요 에어빔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침실 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게 그리고 중간에 이 지퍼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또 막으면서 침실과 거실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또 세팅이 가능합니다. 바닥을 안 깔고 이쪽에는 거실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이쪽에는 침실을 하는 그런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침실 쪽인데 침실 쪽에는 이제 우레탄 창이 기본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막을 수도 있고 다시 접어서 저렇게 이렇게 뭐 하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벤틸도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아래쪽도 저렇게 벤틸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어컨 구멍이겠죠? 에어컨도 설치를 해서 만약에 놓으실 거면은 에어컨 구멍으로 저쪽 바깥으로 빼가지고 사용도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쪽이 이제 거실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거실 세팅하고 뭐 4인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4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공간이 잘 나와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이쪽으로 다 이렇게 쏠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뭐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어떤 만약에 사용자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보시면은 텐트 포레스타 본품이 214만원. 네, 그래서 텐트 본품, 스트링 팩, 수동 펌프, 플라이, 전실 그라운드 시트, 빔 스크린, 그리고 우레탄 세트 해가지고 11만 6천원으로 옵션이 또 있습니다. 다음엔 올해 신제품이에요. 요거 위켄트립에서 새로 나온 제품인데 마롱이라고 합니다. 마롱. 이거 마롱 라지인데 색감이 약간 살구색
빛깔 들어간 그런 면 재질이라서 색깔 되게 예쁜데요.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야, 요거 되게 예쁜데요, 색깔이. 요 우레탄 창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 안에는 메쉬 양옆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도 지금 우레탄 창으로 공간감을 또 살렸습니다. 양옆에, 야, 너무 좋다. 야. 자, 마롱 에어 텐트의 스펙 한번 살펴보시죠. 에어 텐트 수동 펌프 스틸팩 풀플라이라고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고요. 3m 50에 4m, 그리고 높이가 2m 40이에요. 와, 높이가 진짜 높으니까 확실히 공간감이 더 좋네요. 무게는 41kg. 와, 무게는 확실히 무겁네요. 면운방 TC, 면 35, 폴리 65. 자, 이렇게 생겼고요. 모양이 약간 옆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고, 야, 여기 지금 안에 공간감 보십시오, 여러분. 네. 지금 여기는 메쉬가 있어요. 여기도 메쉬가 있는데 여기는 메쉬의 바깥에 우레탄 창을 하나 더 받쳐놓은 거고, 여기는 메쉬만 있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메쉬만 할 수도 있고 우레탄 창을 하나 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천장에는 지금 우레탄 창을 이렇게 해서 접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걸 접어서 하늘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퍼로 닫아놓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운데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침실, 예, 침실도 지금 에어베드 더블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두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블로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닥 없이 그냥 테이블 놓고 거실로 식사하거나 이런 공간으로 거실로 사용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네요. 아, 이것도 좋다.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퍼가 있어서 이거를 계속 무한 연장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기차 텐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장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제가 제대로 사용을 해보고 제가 이렇게 뭐 피칭을 하거나 이러지 못해봤지만, 요거 굉장히 좀 또 한번 선풍적인 인기를 걸 것 같은 위켄트립의 마롱 에어 텐트입니다. 요게 마롱의 M입니다. 요게 라지 버전이고요. 요게 M 버전인데 M도 그렇게 작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여기도 충분히 한 3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사이즈의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 이 안에 거만 지금 M 버전이고요. 요게 2m 50이고, 아, 이게 M 버전이고요. 요게 지금 앞에다가 연결을 해서 도킹을 한 버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선가드, 예, 선가드를 연결해 놓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여기 선가드도 있고 베스티블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형이, 본인이 원하는 변형이 가능한 그런 텐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차 텐트라고, 이 텐트 도킹 커넥터로 무한 연결이 가능한 그런 텐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감 자체는 원래 이 살구색 나는 이 색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M 버전이고 이게 라지 버전인데, 라지 버전은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나가 다 라지 버전이다. 근데 M 버전은 조금 짧다. 2m 50. 한동의 그런 쉘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다가 선가드 연결해 놓은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폴리입니다. 면이 아니고요. 야, 여러분, 이건 뭔가요? 이거 새로 나오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Coming soon 하는 거 보니까 새로 나오는 제품일 것 같은데, A형 구조의 경량화 에어 텐트고요. 이거 도킹 지퍼를 활용한 이것도 확장. 아, 이것도 도킹 지퍼를 활용한 이런 확장이 되는 그런 텐트고요. 자, 이게 보시면, 야, 이거 옆에서 봐야 돼, 이거는. 에어폴이 A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폴대를 여기 앞에, 그리고 저 뒤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됩니다. 아, A형 에어빔 두 개로 지금 이 넓은 공간을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폴대는 사이드에 네 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텐트 피칭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폭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홀잭도 있어가지고 화목난로, 겨울에 화목난로도 여기다가 설치를 해놓고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텐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켄트립의 에이지 텐트, 요것도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위켄트립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하이그라운드입니다. 하이. 아유. 시우집입니다. 시우님입니다. 역시 박람회에 또 이렇게. 네, 당연히 와야죠.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아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집입니다. 예.
자, 하이그라운즈는 이번에 그 하이그라운즈 전용 이 카고박스 있거든요. 카고박스 위에다 올리는 이런 테이블, 이게 지금 이제 박람회 나올 때마다 요걸 굉장히 좀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고박스에다가 여러 가지 유닛이 있거든요. 요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만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테이블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박스 연결을 해서 이렇게 IGT 유닛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코너 테이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테이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맞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풍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되게 쫙 작고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라이트도 이렇게 나오나 봐요. 아,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샤크 테이블이 이렇게 하이그라운즈로 이렇게 막 딱 해가지고 예쁘게 나왔네요. 두께도 상당히 좋고요. 흔들림도 그렇게 많이 없고 괜찮네요. 이것도. 네. 여기 테이블들이 좀 있는데 테이블도 지금 여기 금액 실한가? 이거 48,900원인데 와, 요거 그냥 딱 다리만 펼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고, 요거 40cm 같아요 딱 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X자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야, 킥캠핑 쪽으로 이렇게 나왔고, 요거는 요것도 이제 튼튼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색상은 카키, 베이지, 그리고 블랙도 있네요. 요거는 10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에 그 코트 테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일단 코트가 있고요. 코트가 지금 이것도 이제 새로 나오나 봐요. 프리오더 허그 코트 텐트라 그래가지고 109,000원에 159,000원인데 행사가로 109,000원 하나 봐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고요. 일단 색상은 블랙, 그리고 탄 색상, 그리고 올리브 색상, 카키 색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탁 짚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코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스트랩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플라이도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여기는 아예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요. 메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탁 당겨가지고 여기 바닥에다가 이렇게 박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박으면은 뭐 비 안 들어오겠죠? 이게 이너 텐트인가 봐요. 이너 텐트에다가 지금 플라이인데, 이너 텐트를 보시면 사이드에는 이제 벤트를 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사이드 양쪽에 다 있고요. 그리고 천장 쪽에는 우레탄 창으로 해가지고 하늘을 볼 수 있게, 대신 이제 뭐 비가 쏟아지거나 이럴 때에도, 메쉬만 있는 경우에는 비가 내리거나 이러면은 물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플라이가 없으면. 근데 이제 요거는 플라이가 없어도 일단 텐트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는 막아주는 그런 텐트 같네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어메니티 돔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폴러 있지 않습니까? 폴러랑 거의 생긴 거는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 폴대가 양쪽으로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긴 폴대 모양은 똑같이 생긴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재질이 면 재질 같습니다. 면운방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프도 굉장히 멋들어지네요. 요거 완전 거의 이 군대에서 쓰는 모포 같은, 모포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부석부석 소리 나는 그거 같이 생긴 타프네요. 요거. 근데 요거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당겨주고 싶다. 하이그라운즈의 타프입니다. 타프 색상 너무 완전 꽁수입니다. 여러 가지 우드 제품으로 많이 유명한 그런 브랜드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테이블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타타타타닥 접으면 수납도 되게 좋게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도 크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또 접으면 잘 되는 그런 우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IGT 유닛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IGT 유닛 맞는 그런 구멍들을 좀 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IGT 유닛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스라든지 그런 것들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딱 닫아가지고 그렇게 들고 다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이것도 너무 이쁘다. 야, 이거 인디언 에어인데 이거 너무 이쁘게 되었네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이런 그 후라이팬을 넣어서 그런 건지 되게 예쁘게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판에도 조명 같은 거 올려놓으면 좋을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해놨네요. 너무 이쁘다 이런. 야, 이거 사이드 테이블인데 너무 이쁜데요, 요거? 요 아래 저거 해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 안에다가 골재로 넣어가지고 불 하면은 또 되게 예쁜 그런 거고요. 범입공소, 이런 식으로 마크 찍혀 있고,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야,
그리고 이것도 옆에 또 테이블, 선반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선반, 예, 선반 여기다가 넣고 그릇 같은 거 여기다가 말리는 그 건조대로도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범이목욕소 보시다시피 그냥 우드 제품으로 너무 감성적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범이목욕소였습니다. 자, 다음은 포레니아입니다. 포레니아도 에어텐트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죠, 포레니아. 여기 여러 가지 좀 신제품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에어텐트가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올리노스 에어텐트, 여기는 디프노스 에어텐트, 여기는 하이노스 에어텐트 뭐 이런 식으로 좀 있는데 하나씩 간단하게 볼게요. 요거는 올리노스 에어텐트라고 합니다. 면 TC, 면 35, 폴리 65, 그리고 폴리 600D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고요. 할인가 지금 238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너 사이즈는 3m 50, 그리고 전실 2m 50, 그리고 후실 2m 80. 그러면은 이게 5m 30이죠? 네, 5m 30짜리에다가 3m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공간 한번 볼게요. 여기 그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다. 공간감이 일단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은 그 우레탄 창이 굉장히 통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시원한 개방감을 볼 수가 있다. 요즘에 에어텐트나 이런 것들이 다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린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보시면 이제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침실로 지금 사용하는데 에어텐트 이 더블 에어매트 더블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더블로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넣으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더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인, 딱 2인 아니면은 2인 엄마랑 아이 그리고 아빠 여기 그렇게 사용 가능한 2인, 그리고 최대한 3인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텐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4인 가족 이상이 되시면 아예 이쪽을 침실로 사용을 하고 바깥쪽에 이렇게 또 이렇게 어닝같이 이렇게 필 수가 있고요. 업라이트 폴로 이렇게 어닝같이 필 수가 있고, 그리고 저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 DP를 좀 잘해 두셨는데 바람막이 같은 거로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생활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디프노스 에어텐트입니다. 요거는 298만원이래요. 저거보다 더 크겠죠? 그러면 지금 160만원 상당의 전용 TPU 우레탄창 전체 증정. 지금 행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딱 봐도 저거보다 좀 크기가 더 커 보인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는 저기 반이 잘렸었잖아요. 거실 공간도 거실 공간인데 이 안에 공간도 지금 요만큼이 하나가 아까는 요 정도였거든요. 요만큼 그냥 다 붙여서 여기에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크네요. 와, 이거 다 불이 켜져 있으면 더 예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내일 박람회를 준비하시느라고 불을 다 꺼져 있는 상태라서 박람회에 오시면 더 예쁜 그런 텐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하이노스 에어 텐트라고 하네요. 요거는 이제 할인가가 268만원. 요것도 100만원 상당의 전용 TPU 우레탄창 전체 증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일자로 아까 그 저 두 개가 옆으로 된 형태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일자로 이렇게 터널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이너 텐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게 익숙합니다. 이게 더블 지금 매트를 두 개를 깔아 두시고, 그리고 4인 가족도 충분히 사용하시고, 거실 공간도 꽤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라서 요거는 4인 가족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은 형태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단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지금 여기 높이가 꽤 높아요. 여기 높이가 꽤 높습니다. 지금 제 손보다 높기 때문에 한 25cm, 한 30cm까지는 안 될 것 같고 25cm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은 좀 걸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네. 자, 이거는 카이노스 에어 텐트라고 하네요. 168만원인데 요거는 색상이 특이하게 검정 색상입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뒷공간이 뭔지 모르겠네. 거의 사각형 형태로만 지금 공간이 되어 있는데 저 뒤에는 그냥 집 놔두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뒤에는 이만큼만 사용하고 뒤에는 집 놔두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은 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요거는 이제 안에 사이즈는 그냥 저기서 침실로 사용을 하면 되고 앞에다가 어닝을 이렇게 쫙쫙쫙쫙 다 펼 수 있다는 게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어닝을 이렇게 펼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블랙 코팅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코팅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할 수 있고, 앞에는 이렇게 빔 프로젝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얀색 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은 헬로스입니다. 이 타프가 지금 헬로스 지금 야 새로 출시된 타프인데, 이게 공간감이나 이 안에 이게 되게 아늑해요 여러분. 립스탬프 스킨으로 되어 있고, 이게 나일론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공간감이 이런 식으로 되게 아늑한 공간감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색상은 지금 여기 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올리브 같은 그런 색상이고요. 저기는 이제 블랙 색상.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블랙으로 아예 이렇게 세팅을 또 맞춰 놓으셨는데, 공간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 좀 아늑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늑함이 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높지만 이 사이드가 사실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사이드라 가지고 비가 올 때나 이럴 때는 되게 운치 있는 그런 캠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스킨도 지금 나일론 소재라 가지고 비 떨어지는 소리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헬로스는 지금 세팅을 너무 예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야 여기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 깔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버터플라이 타프 이렇게 하나 쳐져 있고요. 그리고 슬러그 쉘터 이렇게 있습니다. 슬러그 텐트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그러니까 제 박람회 영상 또 다른 거 보시면 매번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좀 개방감도 좋고, 뒤에 원래 지금 오늘은 안 나왔는데 뒤에 베스티블 이너 텐트도 있기 때문에 이너 텐트랑 그리고 쉘터까지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대형 텐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폴라리스입니다. 폴라리스 지금 텐트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요게 이제 이번에 새로 또 리뉴얼 된 것 같은데, 요게 그 옛날에는 이 사이즈로 접혔었는데 요걸 한 번 더 접는 사이즈로 또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원터치 텐트로, 우리 원터치 텐트 이렇게 촥 펼쳐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팝업 원터치 텐트라 가지고 그게 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색상은 지금 아이보리랑 요거 약간 탄색상 나는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은 이제 폴라리스 P1 컴팩트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가 7.4, 그리고 수용이는 3.4인, 그리고 설치하면은 크기가 3m40, 3m40, 높이 1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색상도 너무 이쁜데, 일단 여기에는 의자가 있어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 어우, 야. 아무래도 사각형일 때보다는 동그란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감이 크다라고 생각은 안 느껴집니다. 이게 3m40이라고 하는데 크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리는데, 대신 이게 뭐냐면 이게 팝업 텐트이기 때문에 워낙에 좀 쉽게 피칭이 가능하다는 거죠.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폴컵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텐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쉬가 위에도 다 있고요. 옆에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여름에 간단하게 그 쉘터로 사용하고 거실로 사용할 수 있게 그 모기장 쉘터로 사용하면 되게 좋겠네요. 요거는 이제 P1인데 요거는 약간 이렇게 그 호박형으로 약간 옆에가 사이드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데 요거는 좀 사이즈가 작은 거고 바깥에가 더 큰 건 것 같아요. 사이즈가 두 가지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요것도. 자, 폴라리스의 지금 텐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 폴라리스 D1 프로 블랙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킹할 수 있는 겁니다. 돔 텐트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베스티블 하면서 여기에 이너 텐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돔 텐트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너 텐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옆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쪽 돔 텐트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근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한 2인, 3인 정도 되는 그런 가족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이건 따로 그 제 채널에 업로드가 될 그런 텐트인데, 폴라리스 M1으로 미니멀 텐트예요. 이런 식으로 이너 텐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천장이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이가 있는데, 플라이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덮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텐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보시면은 가방이거든요.
이 가방인데 가방도 사실 스포티하고 되게 좀 예쁜 그런 가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이너 텐트 따로 그리고 플라이 따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문은 이렇게 옆으로 열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 높이는 한 1m 30 정도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리뷰를 할 테니까 제 리뷰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폴라리스에서 C1 소프트 쿨러 나왔나 보네요. 일단 고급스럽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소프트 쿨러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퍼가 이런 식으로 완전 이렇게 막음이 됩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완전 막음이 되면서 이런 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퍼가 좀 잘 돼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공간감이 이 정도 상당히 크네요. 상당히 크다라고 좀 느껴지고 옆에는 이렇게 망두 사이드 쪽으로 두 개가 있어서 간단하게 뭐 여기는 뭘 넣어야 되나? 간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들 챙기면은 이런 데다가 넣으면은 아래에서 찾지 않아도 되겠죠? 완충제, 스펀지 같은 충전재가 PE폼이라고 하는데 PE폼이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32리터래요. 그래서 2리터짜리 물이 세워서 8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비너 같은 거 꽂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도 이런 식으로 주머니가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어깨끈을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렇게 들 수 있고 좋네요. 이것도 이게 실렌티움 이게 지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편하대요. 엄청 편하대요. 이게 좀 높이가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낮으면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정감이라든지 등도 잘 받쳐주고 목까지 이렇게 높이 올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누울 수도 있다. 이렇게 누울 수도 있다. 그게 또 장점이죠. 요거 괜찮네요. 요거 착좌감이 괜찮습니다. 착좌감이 괜찮고 블랙 탄 카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일반 그냥 릴렉스 체어도 저렇게 있습니다. 저것도 다 리클라이닝 기능이 다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 캠빌입니다. 이 타프가 사카 타프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야유회 같은 거 하면은 탁탁탁 이것만 올려가지고 설치가 되게 쉬운 그런 타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팩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타프가 아니라서 이거 설치는 정말 쉬운 타프. 그리고 여기 팩 딱딱딱 박으면은 안정적으로 고정도 되는 그런 타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간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 분들 사용하시기에는 정말 최고의 그런 타프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요거. 요거 좀 탐나네요. 요거. 요거는 이제 2인용 면 텐트죠. 고동 텐트. 요렇게 돼가지고 위에는 이제 메쉬로 천장을 볼 수가 있고요. 메쉬로 열 수가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텐트다. 이너 텐트로 2인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텐트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A형 텐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또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업라이트를 해서 개방형도 살릴 수가 있는 그런 텐트고요. 통창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에서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안에는 면운방 제품이고 바깥에는 이제 폴리 제품이라 가지고 이제 우중 캠핑 할 때도 괜찮은 그런 텐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름에는 이런 코트 텐트 많이 쓰잖아요. 소라 코트라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전 침대 위에다가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라 코트도 있고요. 요게 이제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또 텐트인데 크랩 텐트라 그래 가지고 여기 위에가 이렇게 약간 집게 개에 이렇게 집게 같이 위에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면운방 제품이고요. 요것도 공간감이 굉장히 좋아서 4인까지 가능한 그런 텐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타프 아래에다가 저거 크랩 텐트 하나 이렇게 쳐놓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셔도 되게 좋은 그런 세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아버입니다. 요게 지금 오발5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버에서 새로 출시된 그런 쉘터인데요. 금액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행사가로 해가지고 59만원입니다. 정상가가 지금 77만원이래요. 근데 59만원이고 이 크기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너 텐트도 요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너 텐트 두 분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딱 나오고 그리고 요 앞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전실 공간이 이렇게 있다. 그 높이도 상당히 높고 공간감도 상당히 좋다.
괜찮은 그런 텐트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금액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오발5 요것도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스펙을 한번 보면은 5m 그리고 3m 30 그리고 높이 2m 10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색상은 지금 여기는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저쪽에 이제 카키가 있는데 두 가지 색상으로 나옵니다. 카키, 블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쉘터 치고는 설치가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해요. 제가 설치는 안 해봤지만 요거는 이제 아래에다가 폴컵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그리고 후크만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그런 형태라서 설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 오더 기간이고요. 이번에 오더를 주문을 하시면 정식 출시가 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받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일산에서 또 봤는데 일체형으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에어매트가 이렇게 있고요. 에어매트 위에 올리는 그런 텐트입니다. 위에는 이제 메쉬고요. 그 위에도 이제 플라이가 있습니다. 우중 캠핑할 때도 문제 없는 그런 텐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자충 매트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아버에서도 요거 자동 충전되는 요거 아시죠 여러분? 최근에 타 브랜드에서 핫하게 지금 품절이 난 그런 제품인데 요게 이런 식으로 에어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자동으로 빠지는 에어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자동으로 빠지는 자충 매트. 예. 그냥 일반으로 이렇게만 열어만 놔도 매트가 자동으로 충전이 되잖아요, 원래 자충 매트라는 게. 근데 요거는 에어 그 펌프가 들어가 있어 자동으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빵빵하게 그리고 아니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조절이 가능한 그런 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같은 거는 일단 접을 때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매트겠죠. 모션 체어라 그래가지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체어입니다. 저렇게 위로 이렇게 높이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로우 버전으로 낮게 조절이 가능한 그런 체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안 해보긴 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우 버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입니다. 두 개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 버전, 로우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체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입니다. 자,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는 이런 식으로 완전 부시크래프트 느낌으로 요 가운데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야, 보시면 요거 이제 뭐 유튜버님들 많이 하시는 그런 그리들 같은 거죠. 예, 그리들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웍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랩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작 받침도 쓰고 그리고 사이드 테이블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헌터 스토어라 그래가지고 화목난로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DCP입니다. 이 DCP가 요즘에 조금 핫한 브랜드인데요. 캠퍼라면 거의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을 이 비겐트 폴딩 박스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IGT를 활용하는 그런 유닛들을 이렇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색상도 되게 이거 아이보리 색상, 블랙 색상, 그리고 카키 색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닛도 되게 여러 가지로 종류별로 이렇게 딱 있고요. 여기 이렇게 뭐 TTA 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거의 뭐 수전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닛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와서 한번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짱개핑 짬빈과 함께 이렇게 고카프 수원 잘 돌아보셨나요?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바퀴 싹 돌아본다고 돌아봤지만 제가 설명 못 드린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박람회는 사실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오시면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할인 받을 수 있는, 이게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니까 혹시나 제 영상 보고 구매를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만약 계신다면 꼭 나와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은 할인받은 금액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짱개핑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박람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